네, 이번 에피소드는 19장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리니어 리그레션과 관련해서는 교재도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만 교재 외에도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해서 두 개를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페이지의 주소는 여기 위에 링크를 해두었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는 것이 제 19장입니다. 19장 리니어 리그레션 IPYMB 파일 올려놨으니까 게시판에서 링크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볼게요. 이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간단히 보고 그리고 교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블로그입니다. Why Polynomial Regression? 왜 Polynomial Regression을 썼느냐는 건데 간단하게 코드가 나와있죠. 이 코드 보시면은 이게 어떤 코드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도표 그래프가 그려진 게 이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리니어 라인을 하나 끄보는 거예요. 끄보는데 끈 결과가 이 결과예요. 그죠? 라인을 끊는 방식은 위에 요 설명이 좀 나와 있죠. 요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우리 이전에 봤던 거니까 딱히 뭐 더 설명드릴 거 없이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요 코드를 조금 이따 다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 왜 이렇게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요렇게 라인을 껐을 때 그때 결과 얼마나 이 잘 만들어졌는지 이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RMSE 값하고 R2 값 두 개를 했어요. R2는 값이 클수록 클수록 좋은 거고, 그죠? 그리고 RMSE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본 이거 뭐예요? 요게 우리 여기서 만들어진 모델은 이런 형태의 모델이에요. y equal theta 0 plus theta 1 x. 우리가 통계학 시간에 베타 0 플러스 베타 1 했던 것을 여기서는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주로 세타를 씁니다. 그래서 세타 0, 세타 1, 세타 2 이렇게 적어요. 통계학하고 약간 구분을 해서 표현하고 있죠. 이런 곡식입니다. y equal 이런 직선이 구성이 되죠. 요 식에 의하면은. 그런데 요 식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니까 x 스퀘어를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세타 2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타 0와 세타 1과 세타 2를 구해보는 거예요. 이번엔 스퀘어니까 곡선이 완전한 리니어 라인이 아니라 쿼드라틱한 그러한 형태 곡선형이 되겠죠. 곡선이 구성이 됩니다. 이게 폴리노미알이에요. 그죠? 폴리노미알은 말 그대로 다항식이죠. 그죠? 얘는 단항식이고. 해서 그렇게 만드는 이 코드가 이 코드인데 이것도 조금 있다가 실제 우리가 주피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했더니 이렇게 라인을 그렸더니 그러니까 스퀘어를 더 추가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디그리 1, 이 식을 디그리 1이라고 표현합니다. 디그리 1이고 그리고 얘는 디그리 2예요. 뒤에 스퀘어가 들어있죠? 디그리 2. 디그리 2 형식으로 만들었더니 뭐 다른 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x가 있고 그 x에 스퀘어를 넣어줬을 뿐입니다. 추가해서 세타 2를 추가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고 이 곡선의 RMSE와 R2 값은 이러하더라는 거죠. 훨씬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죠. 그죠? RMSE는 낮을수록 좋고 R2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값이 클수록 좋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디그리를 높이면 좋단 말이죠. 그래서 디그리를 이번에 3 하나 더 넣은 거예요. 하나 더 넣었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다가 항을 또 하나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지금 세타 2x2 플러스 세타 3 플러스 세타 3x 트리플을 넣은 거예요. x의 3승. 그죠? 그렇게 넣었더니 이번에는 이런 곡선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곡선. 훨씬 더 잘 맞죠. 따라서 이번에는 RMSE 값이 더 낮춰지고 그리고 R2 값은 더 높아졌습니다. 훨씬 더 잘 맞게 됐죠. 거의 1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완전하게 잘 맞는 그런 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높이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디그리 이제 1, 2, 3를 비교한 겁니다. 1, 2, 3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계속 높이면 좋느냐 지금 트레이닝 셋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트레이닝 셋 가지고 이렇게 계속 디그리를 높여서 나중에 디그리 20까지 높인 거예요. 디그리 20까지 높이니까 완전히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R2 값이 거의 1, 0.999가 되는 그런 형태가 나왔죠. 그죠?
그런데 이제 디그리를 많이 높이게 되면 트레이닝 세트에는 완벽하게 들어맞지만은 이걸 이제 테스트 세트에다가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죠? 테스트 세트의 이 공식을 우리가 만든 모델을 적용했을 때, 그럴 때는 상당히 달라지게 되겠죠. 오히려 디그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테스트 세트의 결과는 더 나빠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논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해서 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사이의 중간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은 하이 바이어스, 얘는 하이 바이어스이고 로우 베리언스, 그리고 얘는 로우 바이어스, 로우 베리언스, 얘는 로우 바이어스, 하이 베리언스입니다. 이 셋 중에서 테스트 셋, 지금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에서는 가장 좋은 모델이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이지만은 테스트 셋에 실제 적용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중간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사이에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 머신러닝 연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 그래프입니다. 우리 이전에 봤던 그래프 있죠. 그죠? 모델 컴플렉시티,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바이어스가 작아지는 대신에 베리언스가 커지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바이어스에 의한 바이어스 스퀘어로 됐습니다. 더하기 베리언스 합친 것이 토탈 에러예요. 토탈 에러죠. 토탈 에러가 가장 작아지는 지점, 여기 이 지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까만색 큰 백스 모양의 까만색 라인, 이 지점에서 우리가 모델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볼 거예요. 예. 그리고 밑에 예제가 또 하나 더 나와 있긴 합니다만, 요거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죠. 자, 요게, 여기 주소에 있는, 여기 주소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있던 이 코드들을 제가 이쪽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numpy 가져왔고, 다음에 matplotlib에서 pyplot 가져왔죠. 그래서 x에 랜덤 값을 이렇게 normal하게 가져왔어요. 0과 1 사이에 normal distribution이 되게끔 20개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y 값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조작을 해서 이런 값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x와 y 값 사이에 어떤 일정한 관계가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scatter plot을 만들면은 이렇게 scatter plot이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x 값은 어떤 값이냐니까 이런 값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이 값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니까 위에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만든 겁니다. normal random. 그래서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 되게끔. 그죠? 평균, 그러니까 평균 0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가 1인 20개의 숫자를 랜덤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진 이 값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져왔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이 하는 게 뭐냐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번에 x값을 이렇게 바꾸졌습니다. 그죠? 이전에 있는 x값하고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x는 이런 형태였어요. 그것을 이렇게 바꿔준 것이 요 얘기하는 이 그래프입니다. 그죠? np.newAxis, axis를 하나 추가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축이 하나 추가된 거잖아요. 그리고 요것을 이제 실제 RMSE 값, R2 값, R2 값, R2를 제가 그냥 R2라고 그럴게요. R2가 R2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만든 것이 요런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요 그림이 실제 프리딕티드 한 것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예상 값 해서 요런 값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런 값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값하고 조금 전에 여기 있는 여기서 본 RMSE 값하고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왜 여기서는 15.908242, 여기는 15.908242 같네요. 같게 나왔습니다. 랜덤하게 만들었는데도 같은 값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폴리노미얼 피처를 해서 폴리노미얼 다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을 추가하는 겁니다. x와 y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x와 y에 axis를 추가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전 과정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는 polynomial feature를 해서 degree2를 했죠. degree2는 제곱을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x2를 추가해서 x를 x폴리로 만들었습니다. x폴리 값은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이 값이 원래 x값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추가해서 얘의 제곱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바이어스는 그냥 1로 넣는 거예요. 세타 제로. 그렇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세타 제로, 세타 1, 세타 2를 구해서 리그레션 라인을 그리는 겁니다.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일단 점부터 먼저 찍어보고, 점 찍는 건 이전과 동일한 겁니다. 동일하고 여기다가 라인 그리는 것은 솔트도 집이네요. 요거는 일단 빼놓을게요. 솔트 한 이후에 뭐 하는 건지 따로 나중에 설명 드릴 겁니다.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이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림이 나오죠. 이전에 라인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번에 좀 곡선 형태가 나옵니다. 스퀘어가 들어 있으니 그렇죠. 곱하기가 들어 제곱이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포물선 형태가 되어 있고, 요 방금 봤던 것을 두 개를 합치면은 요런 형태가 나오죠. 이해되시죠? 자, 그것이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흩어져 있는 점들, 흩어져 있는 점들 사이에 추세선, 가장 적절한 추세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민 sum of square가 가장 작아지는 그런 라인을 그리는데, 그 라인이 너무나 정교하게 그려지게 되면은 그때는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게 됐을 때 오히려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논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에게만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트레이닝 데이터로 뭔가 만들어지는 요 곡선 있잖아요. 요 곡선은 나중에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을 했을 때 테스트 데이터에서 실제로 RMSE가 제일 작아지는 곡선을 우리가 구해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같이 좀 볼까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조금 전에 이번에 교과서에서는 뭘 데이터를 하나 가져오는데 input value와 타겟 베리어블 서로 맞추는 겁니다. 이게 이제 리니어예요. 해서 x1, x2, y 값 다 각각이 하나의 벡터죠. 벡터입니다. 세 개의 벡터이고 y 해선 세타 0, 세타 1, 세타 2, 세타 n 해서 요 값이 가장 작아지는 세타를 구해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여기 폴리노미얼에서 봤던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이렇게 돼 있어요. 세타 0, 세타 1, x만 지금 하나만 나와 있는데 여기 교재에서는 지금 여러 개를 적고 있는 게 다를 뿐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스퀘어가 들어간 건 아무것도 없어요. x1의 스퀘어도 없고 x2의 스퀘어도 없고 xn의 스퀘어도 없습니다. 여기다가 나중에 x1의 스퀘어, x2의 스퀘어를 추가를 할 겁니다. 일단 기본 형식은 이래요. 이러한 세타 0, 세타 1, 세타 2, 세타 n의 값을 찾아내는 것이 이 컴퓨터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시킨 컴퓨터. 그래서 이제 바이어스, 이제 세타 제로를 바이어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이어스와 우리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바이어스는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할 때 그 바이어스와는 좀 다릅니다. 세타 제로도 용어가 바이어스예요. 두 용어가 용어가 같다는 거. 그런데 의미는 다르다는 거. 그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지금 보시면 이런 어떤 점들, 스케틀되어 있는 점들이 있고, 여기를 관통하는 라인. 요 라인은 세타 0부터 세타 1, 세타 2, 세타 3 등등을 구해서 세타 n까지 구해서 요 라인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죠? 어쨌거나 이거는 1차 곡선, 1차 직선이 되죠. 그죠? 라인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코스트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타 값을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y햇은 우리가 이 모델이 예상한 값입니다. 모델에 의해서 도출된 y값이죠. 그러니까 실제 y값. 실제 그러니까 테스트에 있는 y 테스트에 있는 그 y값 간의 차가 가장 작아지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코스트 펑션이죠. 이걸 스퀘어드 에러 코스트 펑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은 요 지금 자줏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주 색깔의 이 직선들의 길이의 총합이 제일 작아지는 라인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너무 오버핏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걸 너무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테스트 트레인 데이터로서 요 라인의 이 자주색 라인의 길이가 최소화되는 것을 너무 오버핏하게 되면 나중에 테스트할 때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테스트 삼아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니까 보스톤 데이터를 가져와요. 보스톤의 집값입니다. 보스톤에 있는 집값이 그 지역의 어떤 뭐 흑인 인구의 구성비가 어떤지, 중산층 가구의 소득 수준이 어떠한지, 학교는 어떠한지, 뭐 근처에 경찰서가 있는지 등등에 따라서 집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데이터를 뽑아 놓는 것이 보스톤 데이터예요. 요 데이터는 사이클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 세트입니다. 요 데이터 세트를 가져와서 우리가 실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인풋 베리어블은 x1, x2만 쓰다가 higher order polynomial term 하는 스퀘어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디그리 2죠. 스퀘어를 x1의 스퀘어, x2의 스퀘어를 추가하면 디그리 2가 되고, 여기다가 x1의 3성, x2의 또 3성 추가하면 3 디그리 3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타겟 밸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곡선을 우리가 그리는 것이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y 해서 세타 0, 세타 1, x1, 세타 2, x1의 스퀘어, 스퀘어가 추가됐죠. 이제 디그리 2가 된 겁니다. 디그리가 2가 됐을 때 만들어진 곡선이 이런 곡선이 라인이 논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디그리를 계속 추가해서 디그리 20 정도 된다 그러면은 완전히 딱 맞는, 완벽하게 맞는 그러한 곡선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뭐 라인이죠.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오버핏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 데이터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또다시 들어와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해킹해 보시곤 합니다. 먼저 리니어 리그레션 모듈을 가져왔고, 다음에 데이터셋 가져오고, 데이터셋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것도 가져왔죠. 이중과 동일합니다. 민스케어 에러를 측정하기 위해서 얘를 가져왔습니다. 매트릭스 모듈에서 가져왔고, 다음 매스에서 스퀄트, 그죠? 스퀘어 루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보스톤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엔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져왔었죠. 이번엔 보스톤 가져왔었고, 이 보스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키를 보면 키는 이렇게 돼 있어요. 키는 데이터, 타겟, 피처 네임, 디스크립션, 파일 네임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가 키로 돼 있고, 딕셔너리입니다. 데이터 이 자체는 딕셔너리고, 그리고 데이터의 세입은 506 곱하기 13. 그리고 피처 네임, 피처 데이터의 피처 네임, 요 피처 네임 있잖아요. 이게 키에는 피처 네임, 얘의 값은 요겁니다. 이 값인데 이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디스크립터를 불러서 보면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per capita crime rate by town, 그래서 인구당 범죄율, 그죠? 그리고 레지던셜 랜드 거주 지역의 비율, 그리고 산업 지역, 그리고 찰즈 리버 덤이 베리어블, 이게 뭔가요? 이게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대기 중의 공기 오염 정도, 그리고 가구당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구당 방의 숫자 등등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뭔가요? 평균 연령,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취업 지원 센터 다섯 군데 있어요. 그 다섯 군데 취업 지원 센터의 거리, 그리고 그것도 웨이티드 디스턴스예요. 그 평균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등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있는 이걸 가지고 이러한 요소와 그리고 집의 가격, 집값 간의 상관관계. 우리나라 같으면은 당연히 학교, 학군이 중요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등이 정부가 있어야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중과 동일합니다. 데이터 X, Y 구하고 트레인, 테스트, 트레인, 테스트 나누고,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 가져왔었죠. Normalize True. Normalize를 True라는 경우와 False라는 경우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룹니다. 하고 다음에 Pit.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X 트레인 데이터와 Y 트레인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리니어 리그레이션 닷 피트, 여기에 피트 메소드가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이런 게 나와요. 해서 그런 다음에 이것을 실제 실행을 좀 시켜야지 그림이 그려지겠죠. 실행하고, 그리고 얘도 실행을 하고, 자, 훈련을 했습니다. 트레이닝하고 다음에 프리딕션 해서
루트 미 스퀘어드 에러가 현재 5.34가 나왔습니다. 그죠? 현재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 이상의 과정에 통해서 만들어진 게. 그리고 이번에는 폴리노미얼 피처를 가져왔습니다. 폴리노미얼 피처를 가져와서 다시 트레이닝을 했더니 요런 어제 결과 트레이닝을 했단 말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피트.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폴리노미얼 피처로서 트레이닝하고 디그리를 2를 준 겁니다. 그죠? 1을 줄 수도 있고 3을 줄 수도 있고 뭐 10을 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디그리를 1로 해서 지금 트레이닝을 했고 트레이닝한 결과에 RMSE를 보니까 9.60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9.60. RMSE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이전에는 얼마였나요?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이전에는 5.34였고 폴리노미얼 하니까 9.60이 나왔어요. 오히려 모델이 더 나빠졌죠. 그죠? 이 경우에는 그 리니어가 더 낫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 지금 그래프는 없어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 이 부분은 그래프를 다 그렸잖아요. 여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나와있죠. 파이 플러스를 써서 바로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지금 교재에 있는 여기 있는 데이터는 그래프가 표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